반갑습니다. 우리 이천시 농가 여러분. 봄부터 냉해를 비롯해서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늘은 높고 아주 청명한 전형적인 가을이 시작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이천시 농민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시도매부리를 조생종으로서 재배해왔지만은 예래종을 배격하고 우리가 가장 이천 지역의 밥맛이 우수하고 미질이 뛰어난 품종을 어떤 곳을 심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추석이 빠릅니다. 해서 지금 시도매부리 말고 다른 대체 품종으로 정말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표 품종이 무엇일까를 대울농협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품종을 재배한 결과 오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알알이 잘 여물고요. 풍성한 진옥의 수확에 앞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울농협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조만간에 타작을 하고 도정을 해서 이천시 10개 조합장님들의 식미 테스트를 거치고 또 관계기관과 또 테스트를 거치고 해서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시도매부리를 배격하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산 품종인 진옥으로 조생종을 심어서 내년도 추석의 빠름에 대비해서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천시 농민 여러분, 품종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 이천시의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서도 대울농협에서는 끊임없이 어떠한 품종이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고심하고 여러 종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부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코로나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으며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